고! 자, 우리 56쪽에 초기 철기시기의 연명왕국들 중에서 정리한 거. 자, 부여부터 봅니다. 부여는 북만주 지역의 송화강 유역이고 정치면에서 보면은 성읍국가, 곧 이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까지 성장한 나라다. 정치적으로 오부족 연맹체라는 거 돼 있죠? 사출도 체크하셔야 돼. 사출도. 네 갈래로 나 있는 길이라는 뜻. 다음에 초기에는 선출제였지만 나중에 부여 후기에 가면 이제 세습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직체계, 대사, 대사자, 사자라는 명칭의 관직체계가 있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북쪽이니까 반은 농사짓고 반은 목축하겠죠. 반농 반목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특산물, 말, 주옥, 모피 이런 것들이 특산물인데, 모피라는 것만 다 알고 주옥은 뭐냐면 붉을 주자의 구슬옥자, 꼴의 보석류, 이거 우리가 주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네 개 조목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여는 일책 12법이 있다. 고구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12개 법조항이 있다 그러면 안 돼. 네 개 조항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절도죄는 12배상법인 일책 12법이라는 겁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12배상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흰색을만이 숭상했다. 뭐 그런 말에.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부여는 시기나 투기가 심한 부인은 즉시 사형에 처한다. 또 사형에 처했을 때 죽은 시체도 함부로 자기 친정에서 거둬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천 행사로서는 영고, 이거는 12월 동그라미였어요. 은나라 역법으로 정월이지만 오늘날은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대부분 후반기에는 다 제천 행사가 10월인데 부여는 12월입니다. 조심하세요. 영고는 마지굿이에요. 마지굿. 둥둥둥둥둥둥 북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오바이트하고, 이게 이제 영고라 그래. 이건 전쟁 예행 연습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수렵의 전통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가 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게 형수를 와이프로 데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목축을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말을 뭐 형수 혼자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죠. 하기 때문에 재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집안의 목적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형수를 데리고 그냥 모시고 살았는지 가족으로, 아니면 철을 뭐 철로서 이제 데리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 취수 뭐 이런 말 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는 뜻. 일부 다처제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장례는 이제 5월장, 5개월장이라는 얘기지, 그지? 무조건 5월에만 장례 지는 건 아니고, 5개월장이고, 순장의 풍습이 있다. 어우, 인신적 지배가 강한 풍습인데, 순장은요, 부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구려도 순장이 있었고, 백제도 순장이 있었고, 만도 순장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특히 신라도 순장이 있었죠. 신라는 순장을 금지한 왕이 누구냐면 6세기 지증왕 때, 지증왕은 말익관 단계에서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 바로 이제 중국식으로 왕이라고, 칭호를 바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장을 금지한다는, 그건 왕이 죽으면 남자, 여자 다섯 명씩 껴묻는 풍습을 금지시켰다. 그건 바로 뭐야? 삽질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경에 의한 심경법의 보급. 이게 바로 이제 지증왕 때. 우제전복. 이거는 뭐냐면 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서 복을 점친다. 이게 우제전복이에요. 그러니까 소 죽인 다음에 발굽이 벌어지면 길한 걸로, 흉한 걸로 보고, 붙어 있으면 길한 걸로 보고, 이게 이제 우제전복 이렇게 칭한 것인데, 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낸 풍습은 신라도 있었습니다. 신라는 얼룩소도 있었어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고구려 봅니다. 고구려는 졸본 지역에서 건국했다가 국내성 통구로 이동하는 사람, 그 천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리왕 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국내성 통구에서 곧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고구려는 졸본성, 그 다음에 국내성, 그 다음에 평양성. 자, 그러면 졸본성에서 처음에 정착했다가 국내성으로 천도한 사람은 유리왕이고요. 유리왕. 그 다음에 평양성으로 도움을 옮겨오는 것은 장수왕이죠. 장수왕 5세기, 그지? 장수왕. 그래서 졸본성 시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개 성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 오녀산성도 있고 환도산성도 있고, 국내성 체제, 그 다음에 이제 평양성으로 5세기 427년에 평양천도가 이루어지니까 5세기 초반에. 자, 그래서 시기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삼국시 가서 보고,
고구려도 군장국 같고 성읍국가 단계에서 연명왕국 단계로 성장하고 나중에 또 고구려는 중앙집권 국가로까지도 성장하는 나라니까. 자, 오부족 연맹제. 손오부, 계류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자, 오부족 연맹제는 고구려는 오부 연맹제다. 아하, 연맹제. 요게 부족적 전통의 오부였는데 요게 행정적 성격의 오부체제로 갑니다. 행정적 성격의 오부제. 이렇게 바뀌어. 이건 2세기 고국천황 때. 2세기 고국천황 때. 부족적 전통의 오부체제였을 때는 손오부. 손오부, 계류부, 계류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있는데, 이 손오부는요, 전 왕족입니다. 아하, 전 왕족. 그러니까, 초기에는 손오부에서 왕을 계속 배출했어. 그런 다음에 계류부는 후 왕족입니다. 후 왕족. 그러니까, 2세기 태조왕 때부터,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있는 사람인데, 6대인 태조왕 때부터 계류부에서 고씨가 독점적으로 왕을 배출한다. 원래는 해씨죠. 왕족이 해씨인데, 여기서 고씨라고 바꾼 것이 바로 이제 태조왕 때라고 보여집니다. 희한하지. 태조라고 하는 것은 요게 6대 왕이었던 이제 태조왕 때부터인데 천자에게 칭해지는 묘호. 그 묘호라는 건 무덤 이름이 아니고 종묘에 고해받친 시호가 이제 이게 묘호인데 태조왕이라고 하는 건 천자에게 칭하는 표현이 바로 태조라는 칭호인데 국가 건국은 사실은 동명성왕, 고주몽인데 왜 6대 왕에 가서 태조왕이라고 이렇게 붙였느냐. 그만큼 정적 변화가 크게 있었고 이때부터 새로운 시조의 개념으로 올렸다. 중시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해주몽이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고씨를 칭하면서 고주몽 이렇게 고주몽 본인이 고주몽은 아니지만 동명성왕을 고씨로 그렇게 추존해서 새롭게 이름을 성을 바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압록강 근처에는 노나 나라고 불리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력했던 게 바로 오부체제인데 얘네만 계류부가 좀 다르죠. 하기 때문에 얘는 북부여에서 내려온 애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예, 북부여. 부여에서 부여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얘네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전로부는 이제 왕비족입니다. 왕비족. 왕비는 대대로 전로부에서 왕비를 배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일비야, 일비. First, 정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노부는 영성사직을 담당했다 그래. 영성사직이다.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거는 이제 순노부에서 담당을 하고. 관노부는 후비족입니다. 후비. 그러니까 세컨드, 서드, 이건 다 이제 관노부에서 배출하게 되는데, 얘네를 봐봐요. 손노부, 계류부, 전로부. 얘네들은, 왕족을 구성하는 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오부조차도 이제 어떡하냐. 얘네는 독자적으로 자기 시조신을 숭배했다고 하니까. 아, 바로, 아, 이때는 독자적으로 시조신을 숭배할 정도로 연명왕국 단계였구나. 아직은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얘네를 고추가라고 칭합니다. 고추가. 적통대인이라는 혈통이 아주 왕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적통,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대인들이다라는 의미의 고추가를 칭하는 건 바로 세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가는 시기가 되면 얘네가 각각 방위의 성격으로 바뀌어요. 손오부는 요거는 서부가 됩니다. 아, 서부. 그 다음에 계류부 요건 중부, 동서남북 중, 곧 내부라고도 칭해. 예, 내부 오부 체제 중에 전로부 요거는 북부가 됩니다. 아, 북부. 그 다음에 순노부 요거는 동부가 되고요. 동부. 그 다음에 관노부 요건 남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루부가 독점적으로 왕을 배출하게 되는 게 바로 6대 태조왕 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런데 동서남북 중부 중에 요게 방위 모양으로는 이렇게 되죠. 가운데 중부. 이게 기루부가 중부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내부라고도 칭하지만 동서남북 이렇게 오부체제니까 여기는 북부. 여긴 서부, 여긴 동부, 방위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여기는 남부, 여기 뭐라 그래? 계류부라 그랬죠. 그죠? 원래 계류부. 계류부, 계류부, 전로부,
여기는 손오부, 여기는 순노부, 여기는 관노부 이렇게도 칭하는데 왕은 남쪽을 보고 통치하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왼쪽이 되죠. 그러므로 이걸 좌부라고 합니다. 좌부, 동부를 좌부. 여기는 뭐가 돼? 중부, 내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우부가 되지, 그지? 우부. 여기는 상부가 되는 거고 하부가 되는 거지, 그지? 하부. 여기는 상부. 상하, 좌, 우. 혹은 여기는 뭐 전부가 되는 거고 전부 앞이니까 후부가 돼, 후부.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청, 동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색깔로 본다면 여기는 이제 동쪽은 청색이거든요. 그래서 청부. 또 여기는 적부라고도 불러, 붉은색. 여기는 황부, 내부로 황부라고도 부르고. 여기는 서쪽은 백호, 백부. 여기는 흑부 이렇게도 부릅니다. 검은색 흑부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 동서남북 어쨌든 뭐 그건 모르더라도 여기는 아 방위의 개념으로 간다. 아 방위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될 때는 이렇게 간다는 거. 자 이걸 다 뭐 이게 됐다. 각각 전로부가 북부가 됐다. 이런 걸 외우진 마세요. 그냥 아 이런 방위의 성격으로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중앙집권 국가 단계에 가서 그렇게 바뀌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오부체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축하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회의라는 거는 부여도 있습니다. 여러 제자, 여러 가들, 군장들이 회의하는 귀족회의체를 제가회의라고 해요. 백제도 있었죠. 백제 같은 경우는 정사암회의라고도 부르고 좌평회의체라고도 부릅니다. 일관 등의 명칭의 소지자가 좌평이기 때문에 근데 좌평이 이제 직능에 따라서 완성됐을 때는 여섯 명의 좌평이 있기 때문에 육좌평회의체 이게 바로 제가회의예요. 신라도 귀족회의가 있었죠. 예컨대 여러 칸들이 모여서 회의했기 때문에 제간회의라고 하는데 신당서에 표현하기를 화백이라고도 표현했기 때문에 화백회의라고 여러분은 많이 익숙하죠. 화백회의다 이렇게. 근데 화백회의는 조화화자의 백은 모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 만장일치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신라의 화백회의다.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가들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을 관직체계 왕도 있었고 왕은 손오부에서 계루부로 바뀌어간다는 얘기고 관직이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선인 뭐 이런 것들은 다 고구려의 관직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사자, 사자 이런 것들은 대사 이런 것들은 부여의 관직명이고 그 다음에 대가도 그 밑에 관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자, 조의, 선인 이런 관리가 있는데 관리 명단은 왕부에 보고는 해야 된다는 거. 곧 왕부는 외교, 군사, 무역에 대해서는 독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부여와 같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제는 반농반목입니다. 그 다음에 공납경제, 공납경제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바로 부경이기 때문에 옥저라든가 동해 이런 데서 특산물, 조공을 바쳐오면 모아두는 창고, 이걸 부경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이걸 약탈경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약탈경제라고 표현하면은 고구려는 뭐 도둑놈의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공납경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활을 잘 쐈잖아. 주몽도 그렇고 해모수도 그렇고 또 그 후에 했던 조선의 알렉산더 우리 나중에 조선의 이성계 신궁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성계도 활의 명수 또 지금도 우리 뭐 어떻게 돼요? 올림픽 같은 데 가면은 뭐 카메라 렌즈까지 맞추죠. 정가운데 골드란의 정가운데 그래도 뭐 요즘 뭐 좋아하지도 않더라 그지. 아씨 이번에 한 발밖에 못 맞췄네 뭐 이런 정도로 약소하게. 어쨌든 고구려의 활이 우리가 맥궁 예맥 쪽이 쓰는 활을 맥궁이라고 하는데 형태는 깍궁 형태다. 깍궁이 뭐냐면 각궁 뿔각자 물솥 뿔을 대가지고 탄성을 높이는 것 이거 우리가 각궁이라 그래. 반면에 단궁도 있죠. 예컨대 동해에는 활이 있는데 단궁. 어떤 사람은 단궁 해가지고 짧은 활 이런 생각으로 이게 생각하고 잘못 알고 전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 중에 그게 아니고 동해의 단궁은
박달나무 단자를 씁니다. 해서 요거는 목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궁의 나무의 종류가 박달나무인 거지. 그래서 단궁은 짧은 활이 아니고 박달나무, 곧 목궁이고 고구려의 활은 깍궁입니다. 깍궁? 깍궁? 그래서 깍궁은 물소 뿔을 덧대가지고 탄성을 높인 거. 그 다음에 사회는 귀족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평민 있고 신분제는 청동기 시기부터 신분제였기 때문에 평민 중에는 경제력이 있는 애를 호민이라고 하고 그 밑에 하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민 중에서는 어느 시기든지 여러분들 조선 시기까지 천민은 법제상 천민은 노비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분적으로는 단 처지상으로 경제적으로 천민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법제상으로 천민은 노비만 매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책십이법 이것도 부여와 고구려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죠. 참고로 오른쪽 57쪽에 보시면요 부여의 건국설화 일단 읽어두셔야 되고 체크 부여사회상 2번도 체크하셔야 돼요. 57쪽에 우리 교재 부여는 장성 북쪽에 위치했으며 그냥 만리장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도에서 천리 떨어져 있다. 이거 봐 낭랑진본 임든 현도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요동 내지는 요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도에서 천열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한사군이 남쪽은 고려 곧 고구려입니다. 동은 음루선은 선미와 접해 있으며 북에 약수가 있다. 강 이름이죠. 사방이 이천리나 되고 호는 팔만이다. 요 지문을 사료로 딱 주어지면 어떤 나라인지를 부여를 빼놓고 그걸 물어보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부여가 이렇구나. 이게 부여구나. 또 사람들은 체격은 크고 또 성품이 매우 강직 용맹함이요. 그놈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벼슬은 가축 이름을 따라서 마가우가 저가구가 대사자 사자 뭐 대사라 칭했으며 마을에는 호민이 있고 하호라 불리는 백성은 모두 노복이 되었다. 여기서 노복이라고 하는 건 이게 중국책이기 때문에 삼국지위서 동의전이니까 요거는 모두 노복이 되었다. 노비라는 게 아니고 처지가 그렇다는 거지. 하호는 신분적으로 양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 하류층 신량역천이라고 하지. 신량역천 하호 아래층 이런 하류층이라는 뜻인데 이런 신분적으로 양인인데 하는 일은 굉장히 천대반 3D 업종 4D 업종에 종사하는 뭐 이런 개념이다. 하류층이라는 거지 천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에? 중국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또 사출도가 있다 이런 얘기하지요. 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은 흉노의 풍속과 같다. 뭐 와이프로 삼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돼서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물어서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거나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동의전에 표현하기를 하긴 뭐 농사 안 되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다 대통령 확실히 뭐 잘못 뽑아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요 57쪽의 도표에 제가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귀족 왕도 있고 여러 가들이 있고 그 밑에 관리들도 귀족층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왕은 여러 가를 대표하긴 한다.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는 그 국가를 대표하죠. 대가는 곧 커다란 군장은 수천호 혹은 수백호를 거느리고 소가는 전시에는 가들이 휘하의 부대를 이끌고 독자적으로 또 참전하기도 했다는 거. 지배층이니까. 평민 중에서는 호민하고 하호가 있다고 했죠. 호민은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애. 음락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하호는 음락의 일반 민인데 자 여기서 지배층은 경제적으로 평민층 중에 호민은 지배층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휴대하고 참전합니다.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데 하호는 물자를 보급할 뿐 직접적으로 무기를 들고 참전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두세 번 나왔어요. 하호는 전쟁에 직접 전투에 참여하진 않는다.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만 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야, 얘네들이 피지배층인데 얘네들한테 무기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그래, 잘 만났다. 그동안 억눌렸는데 뒤에서 치겠죠. 하므로 얘네들은 뭐 무기는 주진 않는다. 그런 또 하나인지 알 수 있는 게 고대 사회일수록 이런 전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배층일수록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나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해가지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고 그걸 명예로 여겼어요. 오늘날하고 다르게 오늘날 지배층 어때? 전쟁만 나봐라 웬만하면 다 튀지 그치? 개인 비행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천민 오리지널 천민은 노비만 생각해라. 오케이? 물론 하호는 경제적으로 피지배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밑에 뭐 있어요? 이건 어쨌든 2번 박스는 고구려도 유사하고 부여의 4개 조목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차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연좌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좌제가 풀려지는 것은 언제냐면 폐지되는 것은 1894년 갑오 1차 개혁 때 연좌제가 폐지돼요. 물론 현대사회에 다시 또 부활되고 또 폐지되기도 했지만 절도자는 12배로 배상한다. 이걸 일책십이법이라고 한다. 그지? 부여와 고구려가 같다. 가늠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또 4번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고 질투해도 모두 죽였다. 그랬어. 그지? 하기 때문에 이건 부여의 4개 조목의 법을 얘기하는구나. 또 영고라는 제천 행사 4번도 보셔야 되고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부여. 자, 그럼 다시 또 56쪽 박스에 보시면 제천 행사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동맹이라고 하는 건 동명성왕의 음차한 것. 음을 따쓴 것이 아닌가. 제천 행사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동맹 10월에 한다는 거 포인트. 그지? 부여는 영고가 12월인데 이건 10월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더라. 국가의 동쪽에 그 나라 동쪽의 커다란 동굴에서 왕하고 귀족들이 모여서 제천 행사를 거행했다. 국동대열에서. 우리 어느 나라하고 있어요? 고구려. 결혼 풍습은 대릴사위제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형사취수를 집어넣어도 돼. 형사취수제도 있는데 대릴사위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옥제라고 한자로 표현하죠. 이거는 사위사자입니다. 사위집을 결혼하면은 처가에서 처가 뒷곁에다가 좀 더 작게 이렇게 지어주는 형태를 요거를 대릴사위제, 서옥제 혹은 다른 말로 예서제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장가든다 장가간다 이런 표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기까지 이런 분위기 또는 조선 16세기까지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 이게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야. 그래서 장가간다는 뜻. 그래서 장인 집에 들어가 산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결혼할 때 남자는 예물을 크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왜? 사위가 아들 노릇하고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처가에서 살면서 돼지고기와 술만 보낼 뿐 예물을 주지 않았다. 또 여자 집에서 예물을 받으면 딸을 팔았다고 여겨서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고유의 고구려의 전통이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돼지고기와 술은 왜 주느냐?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파티가 필요하니까 파티용이죠. 그것은. 또 일책십이법이 있고 우제전복이 있더라. 어느 나라에서? 고구려. 오케이. 자, 옥저 갑니다. 옥저는 개마고원 밑에 함흥평야 일대라고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군장국가다. 그러니까 군장국가이긴 하고 성읍국가이긴 한데 국왕은 없다. 군장은 있다. 군장 명칭이 줄쳐요. 후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은 보인다는 거. 고구려의 압박 때문에 성장은 지체돼서 오히려 연맹왕국으로까지도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옥좌하고 동해는 고구려한테 복속됐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 밑에 박스는. 그 다음에 또 예군장 남녀는 고조선 때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28만 호를 거느리고 요동에 투항했다. 한서 동해열전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랬죠. 어쨌든 경제 봅니다. 옥저. 옥저는 좀 여자 명칭 좀 보이죠. 그러니까 민며느리자면 옥저 이렇게 때려. 어? 오곡이 잘 익어서 토지가 비옥하다.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건. 그 다음에 해산물이 풍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과 어물이 풍부하고 고구려의 공납을 바치고 그 다음에 소와 말의 생산은 적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성품은 소박, 정직, 용감하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삼국지위서 동이전의 기록인데 창을 이용한 모병제례 능숙하다. 체크. 창을 이용한 모병제례 능하고 그 다음에 음식, 의복, 주거, 예절 고구려와 비슷하고 인구는 3세기경에 5천여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미녀를 공납한다. 아, 미녀. 여자 나오면 옥저 때려. 민며느리제, 미녀 공급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에 제천 행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있었겠는데 명칭이 사료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천 행사를. 그러니까 통과. 민며느리제. 이게 또 뭐냐. 여자 10살 정도 되면 남자 집에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보냅니다. 보내면 결혼 정년기가 되는 16살 정도에 결혼할 때까지 걸레 잡는 거야. 걸레 잡고 설거지 같은 거 겁나게 하고 노동력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다시 본집에 보낸 다음에 결혼식 때
여자 집에다가 그동안 노동력을 많이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폐물, 소, 말 이런 걸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결혼식하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이런 풍습. 예컨대 매매혼 이렇게도 부르지만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동안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혼 이렇게 부르긴 한다. 이게 민며느리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 집에서는 여자 집에다가 많은 폐물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노동력을 썼으니까. 반면에 고구려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지? 왜? 일해 줄 거니까. 남자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풍속으로 이제 뭐가 있냐. 가족 공동무덤 목과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어떻게 냈어? 석곽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목곽에다가. 두벌 묶기 형태입니다. 이건 뭐냐면 골장제라 그래가지고 또 뼈를 다시 장례 지낸다는 뜻인데 이거는 임시로 얕게 묻어요.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서 살이 썩으면 죽은 뒤에 시체를 할아버지 뼈, 할머니 뼈, 증조할아버지 뼈 다 뼈만 추려가지고 나무 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 이걸 골장제. 오늘날 납골장이지. 그치? 뼈를 수납해가지고 다시 장세 지내는 두벌 묶기 형태. 어느 나라 하고 있는 거야? 옥점. 세골장이라고도 부르고 납골장, 골장제 뭐 다르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영혼 불멸 신앙 같은 게 있어서 죽은 자 양식으로 쌀을 담아서 항아리에 매달아 놓는 이게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죠. 저승길 가실 때 배부르게 가셔라 이런 의미로. 자, 이것도 옥저구나. 그 다음에 동해 갑니다. 위치는 우리가 확인했다면 경제 파트너를 가시면은 토지가 또 비옥하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강릉 경포대라든지 가보셨죠? 한계령이라든가 이런 데 딱 보면은 강릉 지역 바닷가가 보이는데 여기에 그렇게 오곡이 잘 되겠느냐? 좀 이해는 안 가지, 그지? 자, 특산물, 단궁, 박달나무 단자, 곧 목궁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과하마, 과하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하마는 과일나무 아래에서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개 같은 말. 과하마. 완전 조랑말을 얘기합니다. 정말 정상적인 말이 봤을 때는 특산물이죠. 정상적인 말은 사과나무로 지나갈 수 있어? 못 지나가. 그런데 이건 타면 내 다리도 땅에 닿는 거야. 그래서 가자! 이렇게 가는 이런 말을 과하마, 조랑말 이렇게 부릅니다. 과하마. 자, 동의가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요거 이제 반어피 뭐 이런 게 특산물인데 특히 바다표범 같은 거는 어디에 맞냐면 발해만의 서식지래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발해만 일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진짜로 동해나 옥저가, 옥저가 함경도 함흥평야 밑에고 거기고 동해가 강릉 지역 원산 쪽이라면 엄청난 산맥이 막혀있죠. 동쪽에. 그러면 그때는 루트가 다 걸어서 가야 되고 지금처럼 뭐 터널이 뚫린 것도 아닌데 한나라까지 특산물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죠? 여러분도 지금 강릉 경포대에서 배낭에다가 초코파이하고 포카리 스웨트만 다 넣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와 보세요. 이게 걸어온다는 그 당시 뭐 다른 것도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인데 물건 가지고 오징어, 명태 이걸 가지고 코다리 가지고 중국 한나라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죠.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인구는 2만여호다. 이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2만여호라고 돼 있지만은 한서 동열전은 28만호를 거느리고 한해 투항했다. 이런 씨 개뻥이 어딨어, 그지? 이런 게 어떤 책은 2만여호밖에 없다고, 어떤 책은 28만호를 거느리고 투항했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같은 나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부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역사서가. 자, 그래서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다. 어쨌건 동해를 하고 있다. 그래놓고 방직 기술이 뛰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언어 예절 풍속은 고구려와 비슷한데 의복은 고구려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인구 2만여호다. 또 철자나 여자 형태의 집자리가 있다. 뭐 동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가 동해라고 지금 가르치니까 철자 한자 모양이죠. 여자 모양의 집자리. 여여여 예예예 동해 뭐 떠오르는 매치가 되잖아. 하니까 동해. 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무천은 춤출 무자죠. 하늘에 대한 제천 행사로 춤추고 술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이거다. 아, 무천. 그 다음에 결혼 풍습으로 이제 조계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계혼. 요거는 신석기 시기부터 그렇지. 그지? 동송 금혼.
같은 성씨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같은 씨족끼리는. 아, 족외혼 또 책화. 이 족외혼하고 책화를 묶어보세요. 이 같은 씨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족외혼하고 책화는 다른 부족의 경계를 허락 없이 지역을 들어가서 생산물을 얻으면 가져오면 책임으로 화에 대한 책임을 문다. 소나 말로 변상한다. 이걸 책화라고 하니까. 아, 부족의 경계를 중시했다는 거지. 그치? 부족의 경계 혹은 지역 이거를 중시했다는 점. 중시했다. 이래서 시족사회의 전통, 시족 및 부족사회, 신석지식의 전통이었던 부족사회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족외혼하고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에요. 우리 어느 나라는 거야? 동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별자리를 관찰해서 농사를 예견하기도 하고 호신숭배 체크. 호랑이, 하얀 호랑이를 숭배하는 백호 토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의입니다. 또 병을 앓거나 죽으면 새 집으로 금방 이사했다고 하니까 집을 아주 뭐 튼튼하게 오래 정착할 것으로 짓지 않고 임시로 짓는 집이 많았겠죠. 이게 동의다. 그 다음에 사만, 아까 만지란 변한 사만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한반도 중남부에 위치하니까 사만은 벼농사가 잘 될 것이다. 물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후 사만고라는 글에서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듯이 후사만이라고 보여지지만 한강 이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인데 군장국가에서 연명왕국으로 성장합니다. 단 성장하지 못한 나라만 일단 상정해봐라. 옥자고 동에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 아까 마한 54개국이고 목지국이 중심이다. 그 다음에 진한 12개국인데 사로국이 중심이고 변한 요거는 아 변한에서는 가야국이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군장 명칭 신지 견지 대군장 끊어요. 그 다음에 험측 번예 뭐 살해 읍차 뭐 이런 애들인데 중소군장인데 요것도 시험에 냈습니다. 신지견지 읍차부례 이렇게 해서 신지견지는 대군장 읍차부례 얘네들은 중소군장 이렇게 보시고 정치적으로요 제사장이 천군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소도를 관장하더라. 그래서 재정분리사회 별표. 사만에서는 소도가 뭐냐면 요게 소산한 터 소순터 이런 의미였는데 이거 우리가 소터라고 불렀겠죠? 이걸 한자로 쓰다 보니까 소도라고 쓴 게 아니겠느냐? 그럼 이걸 뭐냐? 제단이야, 제단. 제단을 관장하는 사람, 곧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칭하더라. 천군. 천군은 제사장이지. 그치? 제사장. 그래서 이 천군이 관장하는 특별한 읍, 마을이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소도라고 불렀다는 거지. 그치? 예, 소도.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여기 튀어 들어가면 정치적인 지배자, 아하, 정치 지배자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컷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시오. 딱 그럼, 아니, 거기 잡놈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 지금 재중인이 신성해야 되니까 부정탄이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컷하는 거. 그래서, 아, 이런, 씨, 예?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서 정치적인 지배자와 종교를 담당하는 천군, 제사장이 담당하는 소도는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치적 완충지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정치적인 완충지대. 그래서 정치 지배자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뭐랑 비슷하냐? 오늘날 명동성당이라든가 실정법을 뭐 어기고 노동운동하고 데모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진 않잖아. 공권력 투입을. 명동성당 앤드 조계사. 불교에서는 뭐 이런 데랑 좀 비슷한 기능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정치적 완충지대면서 제사장이 담당하는 지역과 정치적 지배자가 담당하는 기능이 달라졌으므로 재정 분리사회라 그래. 재정 분리 사회. 이렇게 보면 돼. 오케이? 반면에 재정일치는 뭐였어요? 단군왕검은 재정일치. 청동기 시기 국가 건국 당시에. 반면에 이건 재정분리사회. 그럼 재정분리사회는 제사장은 업된 건가요? 권한이 아니면 다운된 건가요? 제사장의 권한은 다운된 거야. 정치적 지배자는 정치 지배자는 오히려 업되고 있는 겁니다. 쌤! 정치 지배자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강해지는 겁니까?
그건 거꾸로 그 전시기랑 생각해봐야 돼요. 처음에 신석기 시기에는 무당, 얘네들이 이제 제사장이 중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청동기 시기가 되면 걔네가 정치 지배력까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초기 철기 시기가 되면 정치 지배력은 딴 애가 하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의례 이런 것만 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의 권한은 약해졌고 그 전시기랑 비교하면 정치 지배자는 더 업된 상황이다. 이걸 정반대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알았죠? 이게 소도의 의미입니다. 사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경제. 벼농사가 발달했다. 오케이. 특히 김제의 벽골제, 제천 의림지. 특히 김제 벽골제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특히 2016년에 바로 김제 벽골제 여기 완전하게 발굴이 또 돼서 야 거긴 순문을 돌과 돌 사이에 큰 축대를 만들고 돌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큰 나무로 연결해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수문을 만들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거든요. 그 수문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발굴이 돼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2016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알았죠? 김제의 벽골제. 그럼 벽골제는 뭐냐? 이게 김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예, 김제 벽골제. 삼국 유사에 보니까 이게 풀벽자에 뼈골자를 쓰고 제방제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걸 왜 이걸 벽골제 풀벽 뼈골자를 쓰는 제방을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옛날에는 학설이 뭐였냐면 80년대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여기 제방이 계속 무너져가지고 국가에서 이게 사만 시기부터 삼국 시기를 거쳐서 고려 또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니까 벽골제라고 한 것은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뼈를 말뼈를 거기다가 같이 묻어서 말뼈에는 사람이나 말뼈에는 뼈 속에는 인이라고 하는 원소결은 피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푸른 빛을 띈다네. 그래가지고 여기 도깨비불처럼 푸른색을 띄어서 뼈를 거기다가 넣고 제방을 쌌더니 이게 무너지지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푸른색이니까 이게 벽골제 푸른 벽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었어. 이거 알고 봤더니 개뻥이었던 거야. 내가 여러분 제가 요거를 해석을 그때도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고대사 시간에 야 도대체 이거 학부 때 저게 과연 그러면 말을 몇 마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했는데 아유 나중에 봤더니 개뻥이었던 거야. 내가 해석해보니까 벽골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김제 벼가 김제평야에 벼가 재배가 잘 되잖아요. 벼가 재배가 많이 되는 볕고을에 있는 제방이라는 뜻이야. 어? 그러니까 고을을 다른 말로 골이라고 줄인 거예요. 우리가 마을을 다른 말로 해서 말이라고 해. 뭐 양지마을을 양지말 이렇게 부르듯이. 그래서 요거는 벽골제라고 표현했던 것이겠지. 벽골제. 벼가 잘 재배되는 고을의 고을을 제방. 벽골제 벽골제 하다 보니까 벽 이게 지금 발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음이 변절돼가지고 벽골제 벽골제 이렇게 바뀐 것 뿐이야. 벽골제 이것이 벽골제. 근데 이제 한자로 쓰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딱 맞는 거 그냥 대충 편한 거 골라 쓴 거야. 벽 풀을 벽자 뼈골자 제방제자는 그대로 쓰고 이게 원래 벽골 제방이라는 뜻이야. 벽골 제방. 근데 그렇게 허접하게 옛날엔 가르치기도 했었다.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내가 해석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김제 벽골제 알아주세요. 꼭 명심해서 제가 반드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 아주 중요하다. 김제 벽골제 2016년에 발굴. 오케이. 예. 수문이 완전히 또 그래서 보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게 시험에 내지 않을까. 사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오곡이 잘 되고 변환에서는 특히 철의 생산 체크. 철은 덩이쇠를 얘기합니다. 완성품이 아니고 그래서 덩이쇠를 사가져가서 낭랑이라든가 외 이런 애들이 사가져가기도 하고 수출품으로 교육품으로 쓰였다. 변환에서 철의 생산이 유명했다. 그래서 금관가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대가야도 마찬가지지만 가야 지역에서는 철의 생산이 또 철 산지가 또 거기 있고 유명했다는 거 철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레라고 하는 공동노동조직도 있더라. 두레는 두르다 둘레에서 비롯된 공동노동조직 이걸 두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형태는 마한 같은 경우는 수혈 주거, 수혈이라는 건 수직으로 구멍을 파고 들어간 주거 형태, 토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귀틀집도 있더라. 이건 쥐상가구. 이 수혈 주거, 수혈 주거는 토실은 땅 속에 어떤 거실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반면에 귀틀집은 목조주택 짓는 것처럼 귀퉁이를 틀어 올리는 형태. 예, 그러니까 이건 지상가옥인 거죠. 그렇더라. 그 다음에 제천행사. 계절제가 있는데, 물론 앞에 것도 계절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부여나 고구려나 동해도 계절제, 10월에 열리거나 12월에 부여는 열리는. 반면에 삼안에서는 씨 뿌릴 때하고 추수할 때가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벼농사가 또잘 되니까 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계절제도 있고 10월에 하는 계절제도 있습니다. 5월에 하는 계절제를 수린날, 수린날은 물대기의 이로운 날, 으뜸인 날 이런 날이고, 요게 오늘날 단오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상달제, 음력 10월은 상달, 양기가 좀 높은 그런 때가 상월이라 그래. 상월, 상월, 10월. 쌤, 10월 되면은 음력 10월이면 양력으로는 12월 말이나 11월 말이나 12월이 초가 될 텐데, 이땐 춥지 않습니까? 오히려 추우니까 이제는 어떻게 양기를 발산하지 않고 응축해두는, 축적해두는 시기가 돼. 그러니까 속이 뜨겁지, 양기가. 반면에 하기 때문에 이때는 겨울에는 여러분들 밖은 춥지만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속은 뜨거워요. 해서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어야 시원함을 느껴? 겨울에 먹어야 시원함을 느끼지. 반면에 여름은 어때? 덥지요. 더우니까 내부에 있는 열을 발산시킨다고 하니까,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은 어떻게? 냉하다고. 냉하기 때문에 덥다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어떻게? 여름에 바로 장 트러블, 설사 찍찍 막 나온단 말이야, 그지? 해서 양기가 고조되는 시기, 상월. 여기 이제 뭐가 돼? 한가위로 이어지는 풍습이 됐다. 계절제. 자, 결혼 풍습은 따로 없지만, 풍속으로 보면은 이제 변안에서는 편두와 문신을 했다. 변변변 편편편 이렇게 좀 발음상 비슷하잖아. 편두는 애가 태어나면은 넓적한 판때기나 돌로 머리를 눌러서 거의 뭐 이마를 새 부리처럼 만드는 이런 형태를 편두라고 그래. 편두. 그 다음에 편두 문신. 다 변안이다 이렇게 때려야 돼. 그 다음에 장례 풍습으로 순장도 여전히 있다 그랬죠. 순장도 보이고, 무덤 양식으로. 하긴 순장이 발에서도 순장의 흔적도 보인다 그랬죠. 정효공주 무덤에는 순장의 형식도 보인다. 그 다음에 무덤도 널 무덤. 널 무덤은 이제 토광묘인데, 널을 만드는데, 토광묘는 흙으로 무덤 자리를 만드는 건데, 땅 파서 관은 넣되 곽은 넣지 않는 것, 이걸 토광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독무덤, 널무덤, 동무덤, 나무널무덤, 나무덤널무덤, 이거 다 체크하세요. 자, 돌무지무덤, 돌로무덤은 청동기, 초기, 철기 다 했다. 근데 철기 시기에 추가되는 겁니다. 널무덤, 독무덤, 나무덤널무덤. 자, 이거 삼안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죽음이요. 이건 마한이라 그랬어. 그지? 무덤 줄례, 무덤 둘레, 이제 둘레를 고랑을 파놓는 거. 요거 우리가 죽우묘라고 한다. 둘레주자, 고랑구자, 무덤묘자, 마한 이렇게 때리셔. 요래서 우리 초기 철기 시기의 연명왕국 단계까지 나간 나라들, 또는 나가지 않은 나라지만은 옥좌고 동해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삼한은 연명왕국 단계로까지 나갔다고 보셔도 돼. 자, 그래서 56, 57쪽 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58쪽에 건국설화 중에, 고구려 건국설화 중에 광개토 왕 비에 해당되는 내용 1번에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알았죠? 보지 마시고 다 통과.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국사 교사들을 위한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좀 보게 하기 위해서도 함께 넣어놓은 거니까 이건 통과하셨대요, 여러분들. 단 어떤 거 봐야 되느냐? 66쪽 넘겨보세요. 66쪽에 2번에 보니까 고구려 5부하고 대가족 나오죠? 뭐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부족적 전통의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 체제로, 2세기 고국천황 때 이렇게 갔을 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설명해드린 것이고, 또 3번도 알아야 돼. 자, 이 나라, 고구려를 동그라미 해놓고 박스화 해놓은 다음에 혹은 네모 해가지고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나라냐? 고구려입니다. 아까 부여에 대한 얘기도 했었으니까. 또 남쪽은 조선과 예맥, 동쪽은 옥조, 북은 부여와 접했으며 환도산성, 곧 환도성 아래에 도읍하고 있다. 사방은 이천리에 이르고 호수는 3만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방은 이천리에 이르는데 호수는 8만이다. 그거는 부여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유환경이 부여. 사방 이천리인데 10리는 4km, 100리는 40km, 천리는 400km 정도 남짓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야와 연못이 없다.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살며 산골물을 마신다. 좋은 농토가 없어 비록 힘써 경작하나 식구들이 식생활에는 부족하다. 뭐 쭉쭉쭉쭉 아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느락질하기를 좋아했다. 이게 삼국지 위서 동이전 중국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의미야? 고구려는 다루기 어려웠다는 뜻이고 부여는 말 잘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어느 나라? 부여.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67쪽에 옥조가 있습니다. 옥조 알아두셔야지. 그지?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동예. 요것도 아셔야지. 예. 그 다음에 사만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변화된 얘기도 이제 68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초기 철기 시기의 여러 나라들 연맹왕국 단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잘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 꼭 토대로 하실 때 책 아주 잘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고대사의 발전 69쪽에 그래 돼 있죠. 그래서 고대사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은 69, 70, 71 요걸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잘 돼 있는 책, 또 73쪽 까지 잘 흐름으로 잘 읽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한번 교과서가 필요 없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기 중앙집권국가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중앙집권국가 삼국시기부터 나가죠. 쉬었다 갑니다.